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TV의 지식소믈리에 서가선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남쪽으로 이사와서 가장 많이 보는 새 중에 하나가 이 제비인데요. 특히 여름에 잘 보이는데 제비가 중지재료로 뭘 쓰시는지 아십니까? 여기 보니까 논 흙을 고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기사 같길래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죠. 여러분, 그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조개살 있죠? 조개살을 자기 침하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집을 만들죠. 여러분, 그게 그 유명한 제비집 요리에 쓰이는 연화라는 겁니다. 그죠? 자, 한번 볼까요? 어디야, 이거. 한겨레 웹진에서 가져왔습니다. 야, 여러분. 제비가 이렇게 생겼네요. 야, 너무 예쁘게 생겼다. 그죠? 진짜. 캬, 똘똘하게 생겼네. 그죠? 실제로 여러분, 제비 날아다니는 거 보면 진짜 날쌔게. 그죠? 물찬 제비처럼. 나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볼까요? 제비는 해마다 봄을 물고 온다. 음력 3월 초사흘, 그러니까 한 4월 정도에 온다는 거죠. 3월 삼진 날은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 날이라고 해서 제비집을 손질하고 꽃잎을 따서 전을 부쳐 먹으며 춤추고 노는 화전놀이의 풍습이 있었다. 오, 좋네. 아니, 낭만적이네. 그죠? 귀속성이 강한 제비는 여러 해 동안 같은 곳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죠? 제비집을 이렇게 집에 처마 밑에다가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옆집에 제비가 지금 둥지를 틀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주머니께서. 한번 제가 나중에 동영상을 촬영해서 한번 올려볼게요. 옛 둥지를 찾아와 수리에 쓰기도 하고 추녀 밑에 둥지를 새로 짓기도 한다. 삼진날 무렵이면 날씨도 온화해서 산과 들에 꽃이 피기 시작하고 각종 벌레 등 먹잇감이 넘쳐난다. 그래서 번식 채비를 하기에 적합한 시기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먹을 게 풍부해야 번식을 시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번식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쵸? 이렇게.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예전엔 그렇게 흔하던 제비가 어느 땐가부터 보기 쉽지 않은 새가 되었다. 이 제비 북부지방에서도 보이는 건가? 원래는? 근데 여기 지금 여기는 굉장히 많아서 되게 흔하거든요. 근데 지금 전 예전 인천에 살 때는 제비를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제비란 이름은 귀에는 익지만 눈에는 설다. 제비는 사람이 사는 생활 가까이에 스며든다. 어느 집이나 지나다 보면 둥지를 짓거나 새끼를 낳아서 먹이를 물고 드나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옛날에 이랬었던 얘기죠. 오, 이렇게 만드네. 흥부와 놀부 이야기처럼 우리 삶과 문화에 친숙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사람의 공간에 다가와 더불어 살아가면서 천적으로부터 새끼를 보호하는 깜냥도 재롭다. 여기 귀엽네, 진짜. 야, 몇 마리나 들어있는 거야, 이거. 오형즉. 야. 아, 이거 밥 달라고 그냥, 야. 야, 진짜 대단하네요. 그런데, 집이나 대문, 처마 등 둥지를 짓는 곳마다 사람과 제비의 신랑이도 벌어진다. 신문지를 붙여놓거나 둥지를 허물어뜨리기도 하지만 결국은 제비의 끈질김에 사람이 두 손을 든다. 그만큼 제비가 이제 한 둥지를 고집하고 이러한 본능이 강한가 봐요. 그죠? 새끼가 태어나면 바닥으로 떨어지는 배설물을 막기 위해서 배설물 바지를 설치해주곤 한다. 이거는 이제 사람이,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설물 바지를 해주기도 해서 이렇게 되죠? 공존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비는 미끈하게 빠진 18cm의 작은 몸을 가지고 있고 미끈한 자태가 곱다. 진짜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재밌다. 와, 이거 봐봐. 이렇게 비춰보면 좀 파란색이네요. 그죠? 야, 어쨌든 1970년대 무분별한 농약 살포 이후 전통 농사 기법이었던 4월의 농가리가 5월로 늦춰지고 건물에서 처마가 사라지자 흔한 여름철새였던 제비는 최근 도심에서는 거의 볼 수 없다. 그래서 농촌에서도 보기 드문 추억 속의 새가 되었다. 그런 제비가 근래 들어서 심심찮게 눈에 띈다. 왜냐면 이게 친환경 농약 사용하고 친환경 농법을 많이 하기 때문에 먹잇감이 풍부해져서 그렇다고 하네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죠? 너무 예쁘다. 네, 그리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둥지를 틀기 좋은 전통 한옥과 초가집은 사라졌지만 제비는 현대식 건물에도 적응해서 집 짓기 기술을 익혔다. 둥지를 짓는 재료도 새로 개발했다는데요. 야, 신기하다. 옛날엔 몰랐지? 둥지를 짓기에 알맞은 쟁기질한 논의 흙과 지푸라기가 없어도 우리 고인 곳의 황토나 접착력이 좋은 흙, 마른 풀잎을 이용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논의 흙과
지푸라기를 썼는데 우리 지푸라기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황토나 접착력이 좋은 그러니까 물 웅덩이에 있는 거 이런 거 풀잎을 이용하는 방법. 하지만 제비는 되도록 논흙을 사용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인간과 더불어 진화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 논이 많은 지역에 당연히 제비가 많겠네. 왜 논흙이 최상의 재료라는데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논흙을 개어서 입에 물고 뱃집 지푸라기에 혼합해서 물고 가서 둥지를 짓는다. 지푸라기 사용하는 이유, 이게 중요하죠. 이거 한번 볼까요? 아, 여러분 이게 오늘 핵심이네요. 지푸라기 섬유질이 흙과 흙을 잘 잡아주기 때문이다. 지푸라기 핵심이구나. 논흙도 중요하지만 일단 지푸라기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논흙, 그 흙은 습도 조절 능력이 있고 작은 미립자로 이루어져 있어서 공기를 순환시키는 환풍기 역할도 한다. 새끼를 기르는데 필요한 최적의 환경을 둥지에 조성한다. 그러니까 논흙은 공기가 잘 드나드나 봐요. 신기하네, 진짜. 야, 역시 새들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흙을 이렇게 야 여러분 진짜 이거 요만큼씩 물고 가가지고 하려면 이거 뭐 엄청 오래 해야 되겠네. 이 정도 사이즈가 되려면 그래도 한 수백 번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네요, 그죠? 야, 참 신기하다. 진짜 건축가네, 건축가. 그래서 제비는 흙으로 둥지를 짓기 위해서 땅에 내려앉는 것 외에는 거의 내려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 먹이를 먹을 때도 날면서 잡아먹는다. 그렇죠. 새끼한테 먹이를 줄 때는 둥지 앞에서 정지 비행으로 건네주고 재빨리 사냥에 나선다. 야, 진짜 분주한 저 생물입니다. 그래서 먹이를 넘겨줄 때 떨어뜨리거나 새끼가 먹다 떨어뜨린 먹이는 절대로 다시 주워서 먹이지 않는다. 이게 이런 습성이 있는 게 제비 같은 경우에는 그쵸 뭐 뱀이라든지 이런데 천적으로부터 습격당하지 않으려고 그쵸 빨리빨리 움직이고 그다음에 먹이도 공중에서 먹고 막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한 것 같은데 근데 만약 그렇다면 지금 새가 이 지금 제비는 몸집이 작잖아요. 여러분 몸집이 작을수록 체온을 뺏기기가 쉬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피는 적지만 부피가 적을수록 표면적은 상대적으로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 교환이 일어나는 거는 부피에 비례한 부피보다는 표면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표면적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설이죠. 몸집이 작아질수록. 그래서 보통 추운 데 사는 동물은 몸집이 크죠. 북극곰 같은 거는 왜냐면 이제 그 심부에 그 몸 안쪽에 체온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 부피는 크고 그 대신에 그 둘러싸고 표면적은 작거든요. 근데 제비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비는 분주하게 굉장히 먹이를 항상 먹고 분주하게 사는, 그쵸?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되죠. 벌새 같은 경우는 더 작잖아요. 벌새라고 아시죠, 여러분? 벌새는 하루 종일 계속 꽃에 꿀을 빨아먹어야 되죠.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천제비 같다라고 하는 거는 또 제비가 물 위를 날면서 아래로 쏜살같이 내려가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발로 물을 힘껏 차고 공중으로 날아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항상 바쁘게 사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급강하와 급선회를 반복하면서 원을 그리듯이 날아오를 때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은 제비의 그 공중 고개는 진짜 놀랍죠. 엄청납니다. 아주 화려한 고개 비행을 하죠. 예. 그리고 번식이 끝난 6월부터 10월 상순까지는 평지에 갈대밭에서 잠을 잔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제비라고 하는 게 굉장히 멋진 신사를 연상케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턱시도도 연미복이라고 하잖아요. 연미복. 연미복이라는 게 제비의 꼬리 같은 그런 거. 수컷이 암컷보다 바깥 꽁지깃이 더 길다고 하고요. 또 꽁지깃에 흰색 얼룩무늬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수컷과 암컷은 구별하기가 쉽겠습니다. 여기 이걸로 보죠. 이 꼬리 깃으로 판별할 수 있고요. 어린 새는 어른 새보다 꼬리가 짧다고 하고, 그죠. 그 다음에 4월 하순에, 7월 하순에서 알을 낳아서 품고, 이제 부화시킨 다음에 20~30일이면 둥지를 떠나고, 그 다음에 월동하러 이제 중국으로 가고 이런 거죠. 그죠. 잠자리, 벌, 나방, 파리, 딱정벌레, 매미 등 날아다니는 곤충 잡아먹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는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겨울을 난다고 하네요. 어쨌든 아주 참 자연의 또 이 경이로움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참 좋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비가 둥지를 어떻게 틀고 또 무슨 재료를 사용하는지 여러분께 한번 알려드렸고요. 또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